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 대구에서 오신 김요수님 저희가 모시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요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예. 네. 우리 대구 지역에서 네. 우리 소리를 접하거나 배우거나 우리 소리를 보급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어떤 분야에 있던가요? 예, 대구에서는 억양이 좀 강해서 판소리를 해도 조금 다르고요. 이제 경기민요 대구 지부도 있고 손소리 산타령 제가 지부 대구 지부를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 전에 90년도부터 언제 봉사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학원을 열다 보니까 소리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을 오는데 오려고 생각하니까 안비치 선생님이 계셔서 명동을 가니까 풍이 들으셔서 못 가르치시고 전숙기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서 소리가 참 옛날에 부친이 하셔서 전 선생님이 하셔서 소리가 강하고 액센트가 있고 소리를 잘 가르치시고 시간도 10시부터 하면 오후 5시까지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막 너무 그 학원에다 막 베푸니까 저는 어려운데 어릴 때 이제 좋아서 하긴 시작을 했지만은 부모가 집안 망신시킨다고 못하게 해서 그냥 하니까 제가 벌어서 배워서 하려니까 힘들어서 오니까 너무 베푸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못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남 선생님한테 소리가 좋아갖고 찾아갔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저는 뭐 이수 전수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가수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전술 이수 전수 못 주시는 거예요. 부적이라 돼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제한되고 막 이래 돼서 안 되겠다 싶어 영남에 대한 소리를 연구를 하자 이래갖고 대구에 계시는 홍종훈 그 관장님 예술관 관장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나 저는 손소리를 산타령을 배우고 있는데 영남의 소리를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난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전에 좀 하시고 계세요 했대 다 해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하고 있었더니 이제 제가 그 서울을 자주 이제 안 오니까 제 선생님이 부르셔서 한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니까 그래 대구 주부로 지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딴 길로 막 이제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데 또 해서 또 대구에서 손소리 산타령 보급을 하려니까 경기민요에 밀려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저는 좋으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산타령에 하고 나면 기운을 느끼고 제가 산의 기운을 받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기운을 느껴서 소리가 배에 힘이 들어가고 막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대한명인 제 06-10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인으로 지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영남 손소리 산타령 예, 분야로요?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손소리 산타령 하면은 서도 손소리 산타령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경기 손소리 산타령을 주로 네, 더 많이 네. 듣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저 대구에서 오신 김요수님께서는 영남 손소리 산타령을 배우신 분 얘기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네. 그 이제 과연 이제 우리 다른 지역 산타령하고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음률은 산타령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뭐 조금은 다르고 이제 사투리가 원래는 들어갔어요. 네. 근데 또 이제 그거 너무 또 그렇다 해서 본 그 저기 서울 말씨로 많이 고쳐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팔공산을 공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산타령을 그 옛날에는 뭐 어떤 전에 뭐 경기 선소리 산타령은 중요 무형 문화재고 서도 민요는 서도 산타령은 그냥 서도 산타령대가 있는데 영남 산타령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박자가 정확하지 않은 게 저 뭐 19회 전대 중앙대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광대 배하고 뭐 남사당 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생집에 얘기하는 걸 해서 제가 그땐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아니 나무꾼이 산에 가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지혜작등이로 두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박자가 정확하지 않고 달라서 했는데 이 좋은 산천 경계 아름다운 명승 고죽을 얘기한 노래를 왜 기생집에 얘기하고 남사당패에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조금 그 원망도 많이 들었지 싶습니다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을 하셔도 하여튼 그래서 영남산타령이 산천 경계를 소리하고 풍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새로운 발견입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확인되면은 소개하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해서 네. 우리 대구의 김묘수님 네. 명인님의 소리를 이제 가끔 소개해드리면서 아, 네. 아 이게 이제 영남 선수리 단타령이다. 네. 그걸 알려드려야 이제. 사람들이 또 조금씩 알고 네. 영남 선수리 산타령도 있구나 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넘겨받고 싶고요. 네. 그 장단에 대해서는요. 어느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장단을 지키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됐다가 또 어느 부분은 네. 또 장단을 정확하게 또 지키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가요? 예, 예, 예. 아. 넘어가는데 속으로 치고 하면은 다 이렇게 맞다가야 또 자진머리 형태로 있는 것 같으면서 국거리 형태고 또 어쩌다 보면은 국거리가 변형된 게 세박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가는데도 그런 장단 변화가 노래 속에서도 예,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아, 야. 그렇군요. 한번 좀 들어봤으면 싶은 좀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저 대구에서 오신 이렇게 김묘수님께서 명인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소리들이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 소리 패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알리고 지역에서도 알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나가서 알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제 뭐 관중이 많든 적든 간에 지금 18회까지 공연을 정규 공연을 했어요. 그 지원 받을 때도 있고 뭐 우리 후원들 받을 때도 있고 저는 제 그냥 너무 좋아서 소리가. 예, 예. 제 사비를 막 투자를 해갖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며 너무 열정에 네. 치우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정도를 가다 보니까 또 도와 이웃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요. 저 진 선생님 같은 분이나 또 오늘 김 작가님이나 이런 분을 뵙게 돼서 또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또 좋은 행운을 갖다 주시고 중국 노노의 저 공자님 노노의 태백편에 보면은 홍어시 입어예 예 저 성어악이라고 하거든. 인간이 완성도를 성하려면은 시와 예와 음악을 배워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완성까지는 안 돼도 노력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사람 살면서 그 감흥이 생기는 것은 네. 우선 이제 시로서 말할 수 있지만은 네. 그걸 결국은 완성해 나가는 사람과 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네. 결국 완성된 높은 단계의 네. 예술은 네.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에서 완성이 된다고 네네, 하는 그게 네네.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구 지역 쪽에서 네. 우리 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영남 선수리 산타령을 배우고 그걸 이제 보급하시고 이제 네. 활동을 하시는데 네. 또 다른 분야의 소리라든가 다른 분야 쪽은 어떻게 접해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또 우리 고산농학이라고 그 강의를 가면서 사모를 하시는데 김용환 선생님, 이용환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물을 농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접하고 김호동 선생님하고 그래갖고 사물을 가르쳐갖고 1998년도에 이제 강사 위촉장을 받았어요.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농학단을 여성 농학단을 대구에 처음 만들어갖고. 2000년도까지 이제 2002월 10일까지 하고 아 너무 그냥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소리할 기회가 자꾸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조금 건물 하나 생기면 가서 쳐줘야 되고 뭐 이러고 그래서 그래 그만두고 어떤 무용도 이제 그때도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우리 춤도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다 있는데 난타도 가르치고 함창 기차역에서 또 무료로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 막 난타를 시끄럽게 두드려도 괜찮고 그래갖고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소리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우리 영남산 타령은 완성도를 시켜야 되겠다. 뭐 문화재가 되면 더 좋지만은 네, 그렇죠. 노력할 예,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예. 대구의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등재가 돼가지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소리 문화로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 조금 아까 얘기 듣다가 하셨던 것이 이왕이면은 그런 대구 지역이나 그렇게 경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라면은 예. 그걸 꼭 서울 말씨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영남 사투리면 사투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또 그걸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옛날에 하던 옛날에 할 때는 그러니까요. 대구 팔경가도 있고요. 예, 예, 예. 대구 산타령, 공산타령 예, 예. 이제 또 이제 경상도 산타령은 예, 예. 선소리 산타령 19회에서 좀 많이 따서 그렇군요. 부르고요. 예. 이제 그렇고 이제 노래가락도 있고 대구 창보타령도 이제 박자가 너무 길어요. 이제 배우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그 호흡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기니까 한 박을 다 빼줘야 되는 저기라니까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조금 다시 수정을 해서 조금 간단하게 그렇죠. 가르쳐줄 수 있는 걸 할까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렇군요. 책자도 준비 중이고요. 예, 네. 우리 대구 지역에서 영남 선수소리 산타령 보급하시고 또 그러고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육적으로 예. 이제 제가 2004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강사 풀질에서 초중고까지 제가 강의를 갔어요. 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학교 방과 후나 이런 걸 좀 하고요. 지금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이제 젊은 이제 제 자리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물려줘서 보급하게 만들고 저는 이제 봉사를 좀 위주로 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봉사 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어디 이제 예산 지원을 받거나 어느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후원을 받거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나은데 이제 그게 자생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경비를 들이다 보면 지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게 많고 어려고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욕 났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욕 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연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 지금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봉사 활동으로 이제 그 자기네들이 뭐 조금씩 뜻을 모아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많은씩 뭐 이렇게 하면 10명, 20명에서 연습을 해갖고 오늘은 요 사람이 갔으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가고 이런 위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 갖고 경비, 뭐 활동 경비, 운영 경비를 요즘은 그런 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제가 베풀 나이가 됐거든요. 풍족하진 않지만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부자보다 마음은 더 풍족합니다. 아이고 흐뭇합니다. 저희가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는 이런 코너를 만들고 하는 뜻도 그 우선은 이렇게 소중한 인연 따라서 만나게 된 것도 있지만요. 근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 사는 예술 생활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려고 사실은 좀 이런 코너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랑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그 대구에서 오신 우리 김효순 명인께서 정말 그 영남 선소리 산타령 전승 보고하시는 그런 얘기하고 대구 쪽에서 우리 전통문화 그 확산시켜 나가시는 교육활동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좀 소망사항이라든가 좀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예, 소망사항은요. 일단 KBS에 감사드리고요. 김병준 작가님한테도 특히 감사드리고 저를 여기 이끌어주신 진교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 소망이든지 뭐든 저기 하는 게 이 고학이 활성화가 돼서 또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월이 됐으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오늘 들으실 산타령 보존회는 대구 산타령, 팔공산 산타령, 경상도 산타령 세 곡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하면은 명승부적이 없다고 해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아름다운 곳을 대상으로 산타령 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소리에는 산타령 보존회 김묘승 회장과 제자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소리 꽃천 잎혀
보존의 김묘순 회장과 제자들의 무대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주시죠.